민주노총이 설립 이래 처음으로 직선제를 통해 위원장을 선출합니다. 유권자만 67만여 명, 공직선거를 제외하면 가장 큰 규모의 선거입니다. 대의원들의 간접선거 대신 현장 조합원들의 직접선거로 지도부를 선출해 고질적인 정파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에게 좀 더 다가가겠다는 취지인데요. 민주노총이 이번 선거로 침체일로를 겪고 있는 노동운동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신동윤 PD가 보도합니다. 전국 단위의 노동조합 단체가 지도부를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것은 세계에서도 드문 일입니다. 1990년 민주노총의 전신인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설립 이래 처음 있는 일종의 사건입니다. 유권자만 67만여 명. 공직선거를 제외하고는 한국 사회 최대 규모입니다. 직접적인 선거를 통해서 직접 민주주의죠. 우리 조직의 수장을 우리 손으로 직접 선출하자. 그리고 지도부의 지도력을 강화해 나가자라는 그런 취지가 있는 거죠. 민주노총에서 직선제 논의는 10년 전부터 시작됐지만 선거 비용과 선거인 명부의 신뢰성, 부정선거 시비 등의 우려로 오랫동안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직선제를 바꾼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제 선거 결과가 전체 조합원의 뜻보다는 소수 대의원들의 뜻이 관철되는 경우가 많았다. 간선제보다는 직선제가 전체 조합원의 뜻을 반영하는 후보가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본 거죠. 이번 선거에는 위원장, 수석 부위원장, 사무총장 등 3명이 짝을 이뤄 모두 4개 팀이 출마했습니다. 현장 조합원들은 기존 간접선거 때보다 관심이 높아졌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반 투쟁 사업장의 그 세세한 부분까지 관여를 해주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늘 해오고 있는데 사실 저희 현장에서도 민주노총 단위에서의 어떤 것들이 크게 와닿지는 못하는 상황이어서 그것들은 직선제로 하면 조금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팀의 후보가 한 목소리로 강조한 것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입니다. 일상적인 해고와 저임금 등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계속 확산되고 있지만 민주노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직률이 10%대에 이르고 있고 비정규직은 900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돌려놓지 못하면 민주노총이 이제 전진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900만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해서 민주노총에서 인적 물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본부를 훨씬 더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 투쟁이라든가 그들의 그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그런 투쟁에 함께 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인력과 재정을 넘어서서 정인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투쟁이라든가 권리와 또 인권과 그들의 노동 기본권을 위한 투쟁에 나서고 투쟁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는 있지만 노사 문제를 넘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넓히겠다는 의지도 공통적으로 밝혔습니다. 노사 간의 문제를 이미 넘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과 이 문제를 단판 짓지 않을 수 없고 그 단판의 과정까지 우리는 총파업을 조직하고 있는데 저는 반드시 성사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이렇게 짓밟히는 대상이 아니라 이 사회를 정확히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아주 중요한 한 축임을 이제는 선언하는 2015년을 만들겠다. 국민들이 민주노총이 주장하고 요구하는 바가 내 삶과 직결된 그런 요구들이구나. 민주노총이 실천하고자 하는 행동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무관하지 않고 나와 같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홍보해서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경찰의 민주노총 본부 침탈. 6년을 끌어온 쌍용차 정기해고 합법 판결. 갈수록 벌어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민주노총 내 고질적인 정파 갈등. 민주노총의 위기. 나아가 노동의 위기라고 불리는 현 상황을 타개하는데 이번 직접 선거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국민들이 직선제로 바뀌는 것만 보고 바로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직선제로 바뀌면서 민주노총의 체질이 변화하면 국민들의 신뢰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는 거죠. 다만 당이나 구호보다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보수 정권 3년 동안 민주노총은 어떻게 임금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는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연대는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청년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주노총 정규직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이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답을 주는 집행부가 나와야 되는데, 강론으로 들어가면 어떤 방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사실상 뚜렷하지 않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 직선 투표는 다음 달 3일부터 9일까지 이뤄지며 투표율이 과반을 넘지 못하면 선거를 다시 해야 합니다. 뉴스타파 신동윤입니다.